첫사랑, 잊을 수 없는 그녀, 구불구불한 언덕과 속삭이는 숲 사이, 조용한 마을의 재현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이 친숙하고 모든 길이 잘 다져진 작은 공동체의 일상에 묶여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재현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너무나 깊고 강렬한 사랑에 대한 기억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괴롭혔다. 모든 것은 스무 살의 봄. 벚꽃이 활짝 피고 공기가 새로운 시작의 약속으로 가득 차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를 처음 보았다. 멜로디처럼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와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로 반짝이는 눈빛을 지니는지는 신비롭고 고혹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동네로 이사했다. 첫 만남부터 재현은 매료됐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경이로움과 호기심, 그리고 삶에 대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숨겨진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별빛 하늘만큼 광활해 보이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끝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우 같았고 맹렬하고 모든 것을 소모했습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고 날이 갈수록 은지를 향한 재현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러나 첫사랑에 관한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 이들의 이야기도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은지는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녀의 가족은 이사를 가고 있었고 함께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날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지고 있는 벚꽃이 늘어선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의 손은 닿았고 마지막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는 말이 없었고 그들의 눈에는 이별의 아픔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재현의 삶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은지 생각이 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는 종종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인생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드는지는 언제나 그의 잊을 수 없는 첫사랑, 즉 자신의 마음의 깊이를 그에게 보여준 사람이자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다시 피어난 벚꽃 아래를 걸으며 첫사랑도 꽃처럼 더듬는 것임을 깨달았다. 재현이 은지를 마지막으로 본 지 30년이 흘렀다. 인생은 그를 고향의 벚꽃이 늘어선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여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세상에 모험을 떠나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했지만 마음의 한 부분은 더섭는 청춘의 봄날에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가을날, 옛 고등학교 친구가 보낸 메시지로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은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소식은 재현의 마음에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호기심과 오랜 희망이 승리했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면서 추억이 되살아났다. 함께 나누던 웃음, 대화, 꿈이 모두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한때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재현은 그녀를 만났습니다. 더욱 우아하고 차분해진 은지는 여전히 반짝이는 눈과 전염성 있는 미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금세 편안한 동료애로 바뀌었고 그들은 자신의 삶과 걸어온 여정, 성취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들이 공유했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던 감정이 이제 다시 불타오르며 향수와 새로운 가능성이 뒤섞여 만들어졌습니다. 은지는 자신도 재현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온 삶에 대해 궁금해하며 종종 떠올랐다고 고백했다. 그들의 연결은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에 살아 숨쉬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자 재현은 하나의 원이 닫힌 듯한 완성감을 느꼈다. 이 재결합이 새로운 장의 시작이던 아니면 단순히 과거의 소중한 부분에 대한 아름다운 종결이던 재현은 이 만남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인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지며 어떤 연결은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재현은 70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기로에 섰다. 은지에 대한 오랜 친구의 메시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리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후의 모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미망인이 된 은지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재현은 지속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경험해 이혼 후 조용하고 성찰적인 삶을 살았다. 그들의 재회는 두의 사람 모두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고민하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동료에서 위안을 찾았고 젊었을 때의 뜨거운 열정과는 사뭇 다른 성숙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공유된 경험,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오는 지혜에서 태어난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이것이 사랑의 마지막 기회, 동료의 이해, 공유, 기쁨을 약속하는 마지막 로맨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걷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소박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옛 장소를 방문하고 추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은 첫사랑의 열정이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웃고 일상의 순간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행복과 동반자를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생각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재현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인지와 함께 축하를 했다. 그것은 거창한 몸짓이 아닌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아는 함께하는 따뜻함이 특징인 조용한 축하 행사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은 어느 나이에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다가올 날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현과 은지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며 손을 잡고 그렇게 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에서 나오는 고요한 기쁨이 그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일상의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았고 매 순간을 소중한 선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불붙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평화로운 동반자 관계로 꽃피웠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위안이었고 삶의 시련으로 남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유약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종종 과거로 흘러갔지만 그들은 함께 보낼 수 있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현재에 많이 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마음이 조용해졌다고 생각했던 재현은 인지의 멜로디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리듬으로 뛰고 있음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혼자 세상을 마주했던 은지는 재현에게서 자신의 무언의 언어를 이해하는 파트너를 찾았다. 재현은 70세 생일을 맞아 은지의 눈을 바라보며 수년 전 사랑에 빠진 소녀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강인하게 인생을 살아온 여성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이 느낀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유된 시선과 부드러운 손길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고
지속적인 사랑의 힘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새로운 목적의식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현과 은지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첫사랑의 불씨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는 사랑의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음의 초기 열정을 초월하여 훨씬 더 심오한 것으로 발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벚꽃처럼 아름답고 지속되는 사랑,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사랑이었습니다.